그렇게 가는 거야? 뭐 생각보다 그렇게 막 어렵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그냥 읽는 게임 아니야 이거? 하긴 이거 지금 1스테이지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. 설마 떨어져 죽진 않겠지? 또 그놈의 입 하자. 진짜 개 씨발 같네 여기 진짜 존나 열받는다. 어프로스 상골 살려. 됐다 제발. 선배는 자기 얼굴 유튜브가 차렸어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도 이상한 게임을 또 하나 들고 와봤습니다. 호빵맨 게임을 들고 와봤는데 이게 좀 어렵대요. 자, 날아라 호빵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에코! 용감한 어린이의 친구 우리. 어머 이거 호빵맨. 와 되게 신기하다. 자,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 뭔 게임 속도가 있어? 빠르게는 뭐야? 8? 오케이. 자 시작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블럭성의 비밀. 미친.. 개 킹받아. 블럭성의 비밀. 레디 고! 뭐야 왜이래? 아 이거 왜 세상은 아니 속도 어 그래 야 이게 원래 속도네. 호빵킥. 얍. 아 갑자기 호빵 땡기. 와 호빵 펀치다. 야 근데 호빵 펀치가 저게 그거네. 한 번 쓰면 사라져 버리네. 엔터 한번 해볼까? 아이고 저... 아미씨 쌤 아저씨 존나 웃겨. 이렇게 가는 거야? 뭐 생각보다 그렇게 막 어렵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그냥 읽는 게임 아니야 이거? 하긴 이거 지금 1스테이지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. 설마 떨어져 죽진 않겠지? 또 그놈의 입. 아니 그럼 저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? 뭐야 이거? 아 저.. 호빵 맞는 거 소리 개킹만에 으윽 하는 거죠? 으윽 동전을 먹은.. 뭐야 얘네들은? 아 욕심 저거.. 아니야 심포드야 저거 먹으면 안 돼. 저 먹으면 안 돼 먹으면. 저 심포드야 심포드 저거 먹으면 안 돼. 저거 뭐야 뭐야 잠깐 잠깐!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호빵소홀 한다는 소.. 좋아 이건가 보다. 뭐야 이게? 아유 정말 아이템들이 도대체 무슨 아이템인지 알려주질 않아 이 게임. 저게 무슨 아이템이야 저게? 세이브인가 혹시 중간 세이브인 건가? 저기 그걸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저거를? 아니 저걸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? 뭐야 이거는? 아니 이거 나 그걸 왜 공격당했죠? 아니 씨발 이게 그냥 배경인지 몹인지 알 수가 없네. 갑자기 이건 뜬금없이 으윽 하고 맞아버리네. 왼쪽 위에 호빵맨 눈 킹받네. 그러네 왼쪽 위에 호빵맨 저 속도 1이나 2 올리고 하시자 자존심 상하지 않나요? 보기에 이게 정속도잖아. 너무 빠.. 뭐야 이거. 아 잠깐 뭐야. 게임 이따위로 아니 뭐 먹을 시간을 안 주고 저렇게 끝내버리자. 아 너무 열받아 이 게임. 아유 왜 오 제법인데 호빵맨. 어째서 그러지? 재밌지 않아? 구구 까까? 아니 왜 이래? 아 저작가 왜 이러냐? 어떡하지? 어떡하지? 이거 어떻게 죽이라는 거야? 레디 호빵맨 하늘을 맞으면서 가! 맞으면서 가! 맞으면서 가!
중간 세이브. 언제나 긴장 많이. 왜 왜래? 뭐 왜래? 날고 싶어도. 아니 다시 해야 되잖아. 예야 인생이라 원래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 법이란다. 아 뭐야? 식빵맨 도와줘요. 오 식빵맨 좋은데? 식빵맨이 오킬 해주네. 그래 이렇게라도 가자. 그렇지. 이게 여러분들 이 스테이지가 아니에요. 참고로 1-2거든요? 즉 아직 1스테이지라는 뜻인데 좀 긴장이 되네요 저도. 아싸 중간 세이브? 아니 중간 세이브 소리 진짜 왜 이래? 뭐 칼 가는 소리야? 살벌하네 진짜. 지금이다. 지금이다. 뭐 근데 그렇게까지 뭐 어렵진 않네요. 어 쉬운데? 뭐 몹이 이렇게 많아. 얍! 호빵을 뭐 동전 모으는 게임이야? 그래 아니야 동전은 17번 많이 모아야지. 그래야 머리를 추가해줘. 이거 돈 모아가지고 잼 아저씨가 그걸로 이제 밀가루 사가지고 호빵맨. 레디 고! 머뭇거릴 틈이 없다 빨리. 노프. 아니 저거 진짜 존나 어이없네. 아니 저기서 갑자기 동전 저기다가 깔아두고 저거 먹게 한 다음에 낙사시킨다고? 휴. 아이고 동전 계속 모으고 있어. 지옥의 정상 시간. 아니 잼 아저씨가 좀 꼼꼼하네. 언니 시. 아 그럼 이렇게 하지. 이게 소울인가? 아기 공룡 둥지의 나라. 자 먹어볼까요? 어떡하지 이거 낙사 구간인가? 약간 위험할 수도 있겠는걸? 조금 위험해. 어, 안돼! 안돼! 어떻게 가라는 거야? 아 저기 있다. 나 저 동전 먹는다 진짜. 존나 열받는. 나이스. 목숨 하나? 목숨 하나 추가? 아, 존나 열받네 이 게임 진짜. 아니 어떻게 하라는. 전혀 힌트를 주지 않잖아. 목숨이다. 아 갓게임이잖아. 아 갓게임. 아, 나 점프 했잖아. 바쁜지 얼마나 됐다고 키보드 또 가겠네. 아이고 이 양반아 이렇게 가면.
지나가요. 따라라 호빵맨. 호빵맨 뭘 나라는 거야. 있다는 게 사실입니까? 아니 무슨 또 1-1스테이지부터야. 아니 무슨 1-1이야 얘들아. 또 처음부터 보면 지루해. 이거 뭔 1-1부터야. 저 이제 왔는데 1-1부터 해주세요. 잘 아시는 분이 왜 그러실까? 뭐가 빠진 거냐? 블럭성의 근본을 잊고 있는. 아 나 저 말 듣기 싫어 죽겠네. 블럭성의 비밀 듣기 싫어 죽겠어 진짜. 구구가가 레디 너무 끔찍해. 밝은 부금과 그렇지 못한 뒷배경이라니. 아 나 저 아 나 진짜 저 새끼. 빠른 공룡. 가자. 진짜 개 씨발 같네 여기. 진짜 존나 열받는다. 들어왔는데 놀 끝나고 힐링 중이신 건가요? 아 뭐 이렇게 만들어놨어 보스 맵집을. 150조 다 쓰겠네. 왜 맞냐고 씨발 진짜. 아 이렇게 하는 거다. 호빵맨 스마트폰 줄여야 할 것 같아. 거북목이 심각해 보이네요. 어 잡았다. 어 잡았다. 뭐야 이거는. 뭐하라는 거야. 뭘 하라는 거야 이거는. 아니 씨발 이 게임은 뭘 만처 만들어 놨으면은 뭘 하라고 하는지 알려주더라도. 아 얼마나 죽을 것 같아. 그냥 백조 자를 이렇게 다채롭게 농락해? 이러고도 너희가 무사할 줄 알아? 기껏 그나마도 1,2,3,4,5를 아래 거 맞춰놨는데 위에서 1,2,3,4네? 진짜 열받는다. 마법 학교 대서동. 레디 고! 아직 끝나지 않은 거야? 어프 어프 상관 살려주세요! 좀 됐다! 제발! 호빵맨은 자기 얼굴 노트가 없나요? 자급자족으로 안 되나 보네요. 저 아니야 살았어. 와! 레디. 언제 갑자기 톱나보가 이렇게? 저 새끼 갑자기 훼손하고 떠자.
이거는 뭐 먹으라는 거야? 말라는 거야? 나 진짜 저거 열받아 죽겠네 아주 그냥 진짜. 아니 보너스 게임을 진짜 이렇게 열받게 만들어놨어. 그래도 나를 양심은 있군. 너무 어려운 것은 즉사가지고 피달게 해놨네. 양심은 저거만 먹으면 되는데. 먹을 수 있을까? 어차피 안 죽으니까.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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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좋됐다 좋됐다.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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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. 부부가 가? 역시 이럴 줄 알았어. 와 존나 악랄하다. 코인으로 살살 꼬신 다음에 뒷배경이랑 구분도 안 가게 만들어갖고 낙사시켜버리네. 무슨 하는 거야? 제발 소리해. 그거라도 알려줘. 좋아 파악했어. 아니야 모르겠어. 존나 어려워. 지가 롱맨인 줄 알아? 됐다. 아 자기가 롱맨인 줄 알아봐. 야 안돼 안돼. 아 진짜 안돼. 빨리 벗어나. 개새끼야. 에코! 뭐야? 아, 나 이거 진짜 존나 열받는 게 이 게임 아래 안 보여줘가지고 위협준 다음에. 알고 보니까 아래 뭐 별거 없어? 이 바보야! 약간 이런 느낌 진짜 엄청 열받아요 지금. 진짜 개열받는다 여기. 코코데스카! 여긴 아무래도 잼 아저씨가 좀 필요하겠군. 왜냐 잼 아저씨가 피 만땅으로 채워주니까. 속삭이. 결국 잼 아저씨가 쓰이는 일은 없었다. 이거 산모 연맥이라고 미니게임 있는 거예요. 근데 수영남치게임 할 때 태균맨 죽방 날리면 게임 클리어인데 뚝방맨도 생각합니다. 제발 그냥 죽어! 죽어 이 개새끼야! 이게 소울? 참나. 너무 시시해서 할 말이 없네요. 6단계 소울이라니. 누구 방송 망하게 할 일 있어? 뭐야 근데 이거 그
하기가 좀 그러네요. 너무 쉬워 버렸어요. 예. 예. 발차기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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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차기. 예. 감정 발차기. 감정사. 발차기. 발차기.